인천의 한 주상복합 건물 상가. 불 꺼진 빈 상가들이 보입니다. 매매 임대 광고가 크게 붙었습니다. 아직 상가가 입점하지 않은 빈 호실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이렇게 커다란 정사각형 기둥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비어있는 옆 상가에도 기둥이 서 있습니다. 이런 상가를 분양받은 13명이 모여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분양 사업자 측이 기둥이 있다는 걸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자 분양 사업자 측은 모델하우스에 있던 입체 모양을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기둥이 들어설 자리에 까만 네모로 분명히 표시를 해뒀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고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체 모형의 네모 표시가 기둥인지 알 수 있는 별도의 문구가 없었다며 기둥의 존재는 분양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주거나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의 90%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수분양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소는 다 의도적으로 숨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숨겼을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다 돌려줘라라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죠.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도 이런 식으로 기둥을 네모로 표시한 제주의 분양사업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상가 앞에 거대한 방음벽이 들어서는데도 도면에 깨알 글씨로 작게 표시한 인천의 분양사업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500여 세대 규모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나주 혁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1.8m의 높은 복층 층고를 자랑하며 분양 홍보를 마쳤습니다. 계단 타고 올라가면 침실 공간이 나온다. 복층에선 독립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는 분양사의 설명을 들은 정석수 씨는 해당 공간이 막상 창고 크기에 불과한 다락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성인 한 명이 고개를 살짝 숙이면 충분했지만 실제로는 허리를 완전히 굽혀야 할 정도로 1.5m도 채 안 되게 설계가 됐고 침대 매트리스 하나조차 제대로 펼칠 수 없다며 허위 광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공간이고 당초 이야기했던 건 너무 차이가 나서. 논란의 핵심은 오피스텔 세대마다 만들어진 복층 구조물입니다. 1.5m를 넘으면 별도의 주거 공간으로 간주하지만 1.5m가 넘지 않으면 창고처럼 오직 물건만 보관할 수 있는 다락에 해당돼 난방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간도 설계도상으로 봤을 때 층고가 1.5m 이하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다락으로 지자체에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1.5m가 되지 않는 다락을 주거생활이 가능한 1.8m의 복층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선 시행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닌 홍보대행사가 잘못한 부분이라며 모델하우스에 침대 매트리스를 넣고 인테리어를 한 것도 대행사가 직접 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또 자신들이 말한 1.8m의 층고는 천장과 슬래브 등을 모두 포함한 높이를 말한 것이라며 현재 시공 상태는 건축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행사에서 직접 한 건 맞지만 거기 보면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고에 냈던 거는 층고 부분이고 1.8m는 층고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사용 승인권자인 나주시도 설계대로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뿐 다락을 주거용처럼 홍보한 것을 제재하고 감독할 의무는 없습니다. 짐을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물을 낮추라는 이야기거든요. 층에도 반영을 안 시키고 최소한 사무실 위치를 적으라는 것이 생기긴 했어요. 저희가 거기 가서 확인하지도 않죠. 잘. 결국 수분양자들은 사기 분양인 만큼 계약을 해지해달라며 지난해 2월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기 분양이라는 계약자들의 입장과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시행사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공방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